할머니, 안녕하세요. 어디서 오셨어? 저 KBS 광주방송국에서 어마 왔어요. 반가운 양반 보겠네. 저도 반갑네요, 할머니. 아니 이렇게 사는 얘기하고 또 찍어다가 또 방송 내보내고 그런 게 그런 것이 조합이지. 어찌든지 건강한 게 살이 한다는 게. 그래야 이런 꼴도 보고 저런 꼴도 보지. 거의 뿌린대로 거둔다고. 요 땅에 평생을 바치신 그 공이 여러 개 째깨라도 보답이 될랑가 모르겠니요. 다 반찬 바쁠 때네요. 바쁘지 지금 모신 거고 보리 간 양반은 보리가시라고 또 마늘 심은 사람은 마늘 뽑아서 드리고 이 모종하고 그리고 지금 그런 게 바빠. 땅에 놀새가 없지 금방 뽑고 금방 막 심고 자친 게. 또 이제 이런 가시려면 또 마늘 심고 그런 게 땅에 놀새가 없어. 진짜 이 밭은 놀새가 없어. 말이자면 만고풍상 전대감서 곡석을 키워내고 자석들을 길러온 음해들이 꼭요 땅맹이다 싶네요. 알뜰 보고도 내가 뭐라고 하냐면은 땀을 안 흘리고 버는 돈은 내 돈이 아니고 땀을 많이 흘리고 번 돈이 내 돈인 게 쉽게 벌라고 말하고. 먹고 사는 거 쉬운 것도 아니요. 집에도 먹고 살란 게 이러고 다니지. 힘들어야 먹고 살아 다. 누가 갖다 줘서는 못 먹고 살고 내가 움직여 산게 열심히 하고 살아야 해요. 그래도 재미로 알고 살아. 내 몸이 그래도 이만이나 해서 내가 이럴 수 있은 게 행복하다 이런 생각으로. 오로지 몸으로 땀으로 한 생애를 건사해 오신 우리 엄니들. 곧 땀방울이 거름이 되고 그 손으로 세상을 키워낸 엄니들의 삶 속으로 마실 갑니다. 아따, 논마다 물이 방방이 차 있는 것이 뭔 바다를 보는 것맹이네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네. 어메 뭐 완두콩이에요? 네. 아 올해 뭐 완두콩이 잘 여물었어요. 연물도 안 했어도 괜찮아? 이거 밥에 드실라고요? 네. 요거는 즉석 먹고 말인 거고. 여름에 아래를 놀면은 겨울에 열을 굽는다고 요새는 해보다 뭐냐 나왔다가 해가 지고 나야 들어가고 근답니다. 바빠갖고 우리 언니가 법성 사는디 90살 잡수는 언니가 동생 생각하고 악에서 이러신다. 어디 계시는데요? 법성 법성 아니 언니는 어디 계시는데요? 저기서 마늘 캐잖아. 가서 언니하고 같이 가 마늘 캡시다. 예? 같이 가 마늘 캐자고. 마늘 많이 뽑았어? 뽑았어. 응. 할머니 안녕하세요. 일손 도와주러 오셨다면서요. 네. 동생이 혼자 하니까. 아, 아이고 나이 아흔에 동상 돕자고 영광서 역사장 오셨답니다. 그도 그럴 거이 세상에 한나밖에 없는 핏줄이다네요. 6.25 때다 죽어버리고 저 언니하고 나하고만 살았어요. 6.25 지내고 한 4, 5년까지는 저녁에 잠을 자면 꿈에 같이 살아. 다 있어 꿈에는. 잠을 깨면 허망해. 죽어서 가슴이 떼짱이나 연거지면 잊어버릴까 몰라. 차 만들고 눈 떴을 때는 1초 1분이라도 부모 생각 안 나는 날이. 진짜 가슴 아픈 세월이에요. 말로 나올 수가 없지. 헛된 나이라고 해봤자 언니는 20살, 동상은 7살. 살아나온 세월도 전쟁이나 진배 없었더랍니다. 그래도 언니가 이것저것 챙겨서 다 해서 여우고
부모가 지어해서 여웠어요. 막내딸로 광스럽게 커갖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가르쳐서 사후조는 골라서 여울 텐데 우리 부모가 없으니까 천두꾸리가 되어버렸는데 항상 가슴 아프고 짠하고 부모 보기 없이 네가 태어나서 그런다 그 생각 들어가. 큰 게 한없이 주고만 잡고 더 해주지 못해서 미안한 부모의 마음으로 동상을 품어 오셨더랍니다. 짠하고 짠한 것은 언니야라. 서로 그래요. 서로 그래. 이라고 서로를 위험서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줌서 그 험한 세상을 전대 오셨구마이라니. 언니 율무차 한 잔 줄까? 이라 이리 와. 오메나리 한잔 드시오. 그래도 동생네 집이 온게 좋아요. 동생 얼굴 보니까 그리분 건덕지가 있어. 여자들은 시집가면 너무 시끄란디 두 자매간의 우애는 세월이 갈수록 더 돈독해지셨구마이라니. 나는 여기 살고요. 우리 언니는 이 놈의 용수란 데서 살았어요. 그랬어도 저 산남에. 저 산남에 살았어도 그 산골짜기 요렇게 생겼어. 이 양쪽이 거지고 순습이요. 이 질 요만한 질 하나만 있고. 또 내가 언니 생을새로 꼭 갔지. 네가 오기도 오고 내가 내려오기도 오고. 그 산을 넘어다니면 이렇게 돌아가는 길이 있어요. 골이 넘어다니면서. 언니 없으면 나 못 살고 있고 내가 못 살고 있고 언니도 나 없으면 못 살고 있고 둘이 서로 그러고 살아요. 근게 없으면 큰일 난다는 그 마음으로 서로 애끼고 위해가면서 오래오래 우애 있게 살으셔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어이다. KBS 광주 방송국에서 왔어요. 깜짝 놀랐네 그냥. 아이고 깜짝이야. 예. 깜짝 놀랐네. 아이고. 뭐 하고 계셨어요? 예? 뭐 하고 계셨어요? 계속 갔어요. 깨. 아이고. 아 오메. 깨 참깨. 일이 많네요. 예. 많죠. 시골이라. 손 이렇게 아프도 시골을 시한단 게. 에? 손이 다 껍질이 벗겨져 버렸네요. 예, 저 재미나 갖고. 아니, 근데 또 이렇게 일 나오셨어요. 어쩌 안을 수 없고 쉬야지. 아따 날씨도 징그랗게 뜨겁네. 헤헤, 손이 그 모양이어도 일을 하시네. 아이 그러면 노블 사시든가 일을 좀 줄이시든가 하시죠 그러셔요. 아, 영가를 힘은 어찌니 아파볼 단게. 영감이랑 힘 써줬고, 근데. 어디가 아프시는데? 감기 들어갔고. 어메, 한여름인데요. 한여름도, 요즘 양반 폐가 안 좋아갖고, 폐가 안 좋은 게로, 한여름도 감기 들으면 큰일 나. 안 나가. 꿍꿍 앓기만이요, 방에서. 나와도 걱정이시겠네요. 아이고 두 분이 인꼬맹이로 늘 한꺼번에 댕기셨답니다. 그게 더 걱정이고 또 그만큼 더 허전하시제라니. 영감 있으면 영감 도랑도랑 이런 거 타고 좋은데 영감이 그래도 안 아프야 나쁜 게 안 아프야 더 좋은데 바쁜 게 마음이 집에 가만 있고 어서 속고 갈라고. 야, 이놈만 속으면 다 속은 게. 그리고 나이가 나이인지라 조금만 아파도 덜컥 겁이 나고 가뭇없이 속만 탄답니다. 누가 안 갖고 댕겨?
뜨거 죽겠어. 저 물 안 갖고 다니냐고. 물. 아, 물 좀 드릴까요? 듣던 중 반가운 소리네요. 아이, 마실 댕김선 맨날 얻어만 먹는 거에 열맨디. 없으면 사서라도 드려야지라. 아, 물 한 잔 드시면서 하세요. 네, 겁먹죠. 물 익었으면 집 작으면 가서 먹어야 울릴까 먹어야지. 예? 물 익었죽게 하면 집이 먹여야 한 게. 아, 괜찮아요. 또 있어요. 아이고, 고맙게 잘 먹었어. 그래도 시원하셔요. 네. 이 누나도 갖고 가서. 아이, 할머니 다 드셔도 돼요. 아이, 한대. 아이, 다 드셔도 돼. 갖고 가. 아이, 또 차이 많이 있어요. 배불리는 그냥 물 그는 먹은 게 그냥 배불러. 이런 같았으면 영감님이 다 챙겼을 거인디. 든 자리는 몰라도 난 자리는 안다고. 그 빈 자리가 꼭 여러 개 티가 난다니요. 영감님 아프시니까 이제 일도 줄이셔야겠네요. 아이고, 줄여야지 이제. 팍 줄여버려. 모디 없으면 농약 모디서 모든 단계 농약. 아, 항상 젊어갖고 있는 줄 알지. 이제 늙은 게 이렇게 안 아프고 살면 대복이지. 근데 안 아플 수가 있간디. 상일꾼 영감님도 이제 세월 앞에는 장사 없구나 싶다가도 그 세월 잡고 싶은 거이 사람 욕심이지요. 아픈 게 뭔 일 있으면 전화하라 했더만 아직 전화 안 와. 영감이 아픈 게 어서 가야지. 가봐야지. 에휴, 일도 손에 안 잡히고 전화 시달리다가 하루가 다 가볼까 싶은 게 그냥 들어가셔 불란다니. 성년장 몸이 좋게 괜찮아요? 촬영은데 촬영 다 바티와 갖고 오는 그냥 아침들 촬영 온다고.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네. 몸이 많이 편찮으시다면서요? 예, 네, 감기요. 아프지 않아 누웠어. 어지러운 게 어지러운 게 누웠어. 옳지. 얼굴이 그냥 두우러네. 그냥 어찌 복해갖고 복해갖고 얼굴 두우려. 영감님이 병원도 잘 안 가실라고고 입맛도 없다고 했사신 게 아침 저녁으로 죽을 써주신답니다. 힘이 없으셔서 드실란가 모르겠네요. 그게 막대기 아침도 쬐게 안 먹는다고. 안 먹는다고 안 잡힌다는 놈. 내가 막 그냥 골라 펄펄 끼려서 좋게 줘야지. 죽 튀어진 게 먹을란가? 아이고, 안 먹는다고 하면 참. 아이, 한 수제라도 좋게 뜨셔야 만화님 마음도 오늘이 낫고 어르신도 좀 귀신을 차리시제라. 내가 아프고 대신 아프고 말지 못 봐. 내가 아프고 말지. 응? 그게 어서 나서시면 쓰겠어. 나설 터지 약 좋은 게 시방은. 이런 만화님 마음이 제일로 좋은 약이지요. 그 약발 받아서 얻는 쾌차하시기를 빕니다. 알도 못하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방송국에서 왔어요. 방송국에서요? 여기서 갑자기 웬 술이래요? 나 혼자 일한 게 요 할머니가 술 갖고 왔어. 요거 할머가. 오. 가일 약수시에요. 아니, 두 분이서 각별한 사이신가 봐요. 한판 다정해. 중학교. 영감님들은 일찍의 깨풀로 가셔불고 그 빈 자리를 달달한 정으로 채워가면서 살아오셨답니다. 가남이 가지 아홉 살 먹었으니 아이, 서로 의지가 되니까 이러고 술이라도 한 잔씩이나 나누고 그러지. 그게 요거 생각하고 그러면은 뭐 어떻게 해서요? 마음이 생기려고 하고 이렇게 해줄 건데. 아, 숨길래야 숨길 것도 없고 다 뻔해 보이는 님은 촌에서 다 날마당 만나고. 새각시 때부터 꼬랑 할매가 되더라 가장
그 세월을 다 봐와놓은 게 한 가족 매이로 이물 없다니요. 우리 할머니 오늘 먼저 들어가시려고요? 네, 가야 쓰겠어. 다 없네. 얼른 얼른 하고 가서 밥 먹고 잠 잘 일만 남았군. 조심히 가.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기면 뭔 재미겠어요? 이 이런 친구 안 남아 있어도 세상살이가 어느이 낫제라니. 우리 친구들은 변함이 없어요. 다 좋아. 다 나를 생각하고 그냥 막 영빠 인정 있어갖고 생각한다고. 변함이 친구. 없어. 변함이 지금까지도 그때 그때부터서 지금까지도 그 힘이 겁나제. 그 힘이 겁나. 그 힘으로 온갖 진자리 마다않고 살아왔지만은 그래도 문득문득 영감님이 지겠으면 또 어째서까 싶답니다. 미워하는가 어쨌는가. 요거 안 보고 잘 죽어버렸다겠던 게 뭔 말을 했지. 살라면 힘드는데 잘 죽어버렸다겠던 게. 내가 고생한 게 하는 소리지. 마흔도 안 된 나이에 사남매만 뜨거이 남겨두고 가셔버렸답니다. 그 팔자가 내 팔자겠거니 엄서도 그 고상은 말로 다 못한다네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재밌었어. 또 애기들 클 때가 막 엄마 부리고 그냥 엄마 온다고 그냥 했었고 지가 밥 차려다주고 그냥 그러면은 착하게 클 때는 고생이다고 생각을 했는데 잘 자라고 또 지그들이 말썽 안 부리고 잘 자라서 그것이 큰 대복이라고 생각을 하지. 내 자석보다 모진 것 없고 동무보다 귀한 것이 없지라니. 더도 덜도 말고 여러 개만 사르셔요. 무거운 세상의 짐을 이고 지고 오셨어도 웃음으로 먼저 반겨주십니다. 여러 개 수년째 마실 댕겨본 게요. 그 속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이 세상을 바치고 있는 뿌리였다 싶습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